예, 오늘도 글로벌 라이브 2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박연주 연구위원님과 테슬라 AI 데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말로만 듣고 소문만 무성했던 테슬라의 AI 데이, 드디어 날짜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언제인가요? 한국 시간으로 다음 주 금요일 20일 오전 9시에 합니다. 한국 시간 오전 9시? 네. 하필 우리나라 장이 열렸던 시간에 하네요. 딱 열리는 시간이죠. 네. 아, 네. 이 AI 데이라 그러면은 테슬라가 네. 뭔가 AI에 대해서 뭐 발표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봤는데 네. 이게 약간 어떤 느낌 행사인가요? 과거에도 비슷한 행사가 있었나요? 네네. 작년에 이제 배터리 데이가 있었잖아요. 네. 되게 말이 많았던. 시끌시끌하게 했던. 네, 굉장히, 예. 네. 그게 이제 작년에 있었고 그 전에 오토노미 데이라고 사실상 자율주행 데이였던 거죠. 오토노미가 이제 자율주행 뜻이니까요. 원래 있었네요. 네네. 매년 그렇게 좀 중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기술적인 로드맵 이런 걸 발표한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그러면은 한 2년 만에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약간 AI가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오토노미 데이의 업그레이드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굳이 이름을 뭐 오토노미 데이 2 이렇게 안 하고 AI 데이라고 한 거에는 이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좀 사업의 확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AI 데이로 하니까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거든요. 네. AI로 네. 뭐 뭔가 보여주겠다. 네. 옛날에 뭐 풀 자율주행 뭐 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여주는 네.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과거에도 그렇고 이제 뭔가 뭐 이번 행사 자체가 어떤 특별한 변화를 이끌어낸 행사라기보다는 이 데이들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로드맵 계획들 이런 걸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AI 데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인 이유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좀 다른 회사랑은 좀 다르게 AI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아까 구글 웨이모도 나왔고 뭐 네. 아르고 AI도 나왔지만 대부분은 이제 라이다나 그리고 HD 맵 고해상도 지도를 이용을 해서 차량이 이제 주변 환경들을 인지를 해가면서 자율주행을 하게 되는데 테슬라는 좀 독특하게 라이다, 뭐 HD 맵 최근에는 심지어 레이더까지 제거를 하고 순전히 카메라만 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센서가 굉장히 싼 센서를 쓰는 대신에 그 카메라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AI를 훈련을 시켜서 그 AI가 충분히 똑똑해지면 사람처럼 이제 눈만 가지고도 운전할 수 있다라는 이제 핵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핵심은 이제 AI를 얼마나 잘 훈련시키느냐이고 그래서 이번 행사가 이제 AI 데이가 되는 것이죠. 위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뭐 결국에는 뭐 AI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하겠다. 이거 뭐 AI가 강아지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차차차차 훈련시키면은 네. 뭐 좀 네. 이렇게 승마 이게 네. 넘는 것처럼 잘 넘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훈련도가 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나요? 네, 사실은 이제 계속 논란이 있었죠. 라이다 진영에서는 라이다 없이 어떻게 하겠냐, 또 레이더 없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이제 계속 논란이 있었지만 특히 최근에 이제 FSD V9이라고 해서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이제 버전 중에서 아홉 번째 버전이 이제 베타로 나왔. 는데요. 그 베타가 이제 움직임을 보면은 되게 이제 놀랍죠. 사실 이게 카메라만 가지고도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움직이는지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베타 테스트 영상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 한 1, 2년 사이에 그 테슬라가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도입을 많이 했습니다. AI를 훈련시키는 여러 기술들을 도입을 했고 훈련시키는 그 인프라 슈퍼컴퓨터라든지 엔지니어 이런 것도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AI 훈련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 테슬라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도조 아닙니까? 도조? 네, 그렇죠. 테슬라가 이제 도조 컴퓨터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올해 말 정도를 이제 출시하는 시기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AI 데이 초대장을 이제 몇몇 사람들한테 이제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 초대장에 이제 그 패키징 돼 있는 반도체 칩셋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도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칩셋일 것이다. 패키징 된 칩 반도체일 것이다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 테슬라가 이렇게 인비테이션을 그걸 보냈습니까? 네, 인비테이션 보내가지고 뭐 한국의 또 유명한 교수님, 한국인 교수님 UCLA에 계신 한국 교수님이 또 그걸 포스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또 이제 한국 이제 그 사람들이 되게 기뻐하고 있는데, 네, 네 그분이 이제 로봇 쪽에 이제 관련된 네, 이제 석학이시죠. 네, 석학이시죠. 네, 네, 네 그분이 이제 그걸 딱 공개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도조가 이제 나오는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예, 머스크 형 참 실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뭐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예, 예. 제 주소
뉴스를 혹시 모르신 게 아닌가라는 네. 그 안타까움이 잠깐 들고요. 그렇죠. 예. 네, 네, 이제 트위터 하셔 한번 하시면 예, 개인적으로는 트윗을 한번 좀 날라봐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하는데 네. 네. 지금 AI 훈련 시스템 컴퓨터 이름이 도조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거든요. 또 이 형 AI 대회 나가서 뭐 도지를 또 달에 보내 문샷을 날린다든지 네. 또 자기 코인 선전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데 네. 이름도 도조고 이거 뭐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도조가 이제 일본 말로 이제 도장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아, 훈련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 핵심은 싼 센서를 쓰잖아요. 대신에 네. 이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본사에서 AI를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들어가는 컴퓨터의 용량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번 도조 이전에 이제 컴퓨터, 슈퍼컴퓨터도 최근에 공개를 했는데 GPU가 5,700개. 엔비디아 A100에 5,700개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를 공개를 했고 요 다음이 도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나온 그림들을 보면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엔비디아 칩을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테슬라 전용 칩 직접 설계한 칩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을 지금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성능이 뭐 얼마 전에 발표한 컴퓨터도 그 한 2년 전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 성능이 올라간 걸로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것보다도 또 한 몇 배 정도 성능이 올라갈 걸로 아마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컴퓨터 성능을 올리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자체 칩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스펙에 맞춰가지고 성능을 높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AI 데이 때 그 성능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초대장에 이제 이번 AI 데이 때 뭘 할지 약간 힌트가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제 도조 컴퓨터와 같은 그 AI 훈련 시스템, 슈퍼컴퓨터와 AI 훈련 시스템이 첫 번째 주제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제 힌트를 줬던 것이 AI 기술을 가지고 자동차 이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거다라고 초대장에 적혀있습니다. 그럼 또 이세돌 구단 초빙해서 혹시 바둑을 두거나 네, 네. 아니 우리 네. 전 세계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히 더 그랬지만 네. 알파고 때문에 AI가 전 국민적인 단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전에 네, 사실 네. AI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네. 이번에 테슬라도 뭐 알파고와 같은 그런 센세이셔널한 우리가 기대하는 뭐 그런 발표가 좀 뭐가 있을까요? 온갖 추측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세게 나가서는 이제 휴머노이드가 나올 거라는 추측도 있고요. 아, 머스크 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휴머노이드 나와서 이제 뭐 시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조금 이제 뭐 약간 쇼잉 하더라도 약간 쇼잉일 것 같고 뭐 가장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딜리버리 로봇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차가 굉장히 빨리 가면서 앞에가 뭔지 다 확인하고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의 이제 뭐 AI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 정도 이제 AI 기술이 사실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고 아. 그렇게 AI를 훈련시킬 수 있는 막강한 인프라를 지금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죠. 가장 좀 뭐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제 딜리버리 로봇. 딜리버리 로봇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상대적으로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동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 로봇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차량 그 공장 이제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서도 오토메이션 굉장히 많이 활용하잖아요. 네. 최근에 또 AI가 이제 오토메이션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뭐 허들이 높지 않게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이후에도 뭐 하다 못해 뭐 AI를 이제 훈련시켜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약간 클라우드 업체들처럼 뭐 그런 것들도 아. 충분히 할 수 있고 확장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왠지 그 일론 머스크 아저씨의 성향상 네. 그 이 서빙 로봇 우리가 배달하는 로봇이 네. 그날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이게 마치 사람처럼 뭐 이렇게 네. 테슬라 차를 들고 온다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네. 자기 배터리 이렇게 들고 온다든지 100만 마일입니다 뭐. 이러고 뭐 그런 네. 약간 쇼잉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뭐 시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한국계 교수님 한국인 교수님께서 또 로봇 이제 아, 그러네요. 이제 전공이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 추측들이 근데 그분이 예전에 뭐 그런 이제 로봇으로 로봇 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시연도 하시고 막 그래서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추측들이 있는데 근데 뭐 이제 휴머노이드는 사실 조금 뭐 상업화 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근데 뭐 딜리버리 로봇이라든지 뭐 공장 자동화 로봇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위원님. 저희가 그래도 그냥 가장 크게 좀 관심을 갖는 건 물론 딜리버리 로봇도 있겠지만 네. 이번에 자율주행 그 FSD V9 베타가 이 네. 공개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이거의 성능과 네. 요번에 만약에 이걸 넘는 뭐 FSD 뭐 V 뭐 10이 됐지 11이 네. 됐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거를 만약에 발표한다면은 네.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니었지라도 어느 네. 정도 그래도 저희가 자율주행이라고 느낄 만한 네. 그런 버전이 뭐 좀 얘기를 해줄까 이런 기대가 사실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번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좀 테크니컬하게 이제 테슬라가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기술을 해서 자율주행을 완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뭐 당장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V9만 하더라도 저희가 V9을 이제 도심 자율주행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율주행은 뭐 대부분 다 레벨 2죠. 레벨 2지만 테슬라가 하는 자율주행이나 뭐 벤츠, 뭐 BMW 고급 차량들에 들어있는 레벨 2 자율주행들,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 갈 때 앞에 차를 따라가지고 뭐 조금 더 나가면 차선 변경해주고 뭐 이런 정도 하는 그런 기능에 있어서는 사실 뭐 테슬라나 다른 자동차 업체나 크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그 정도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 근데 테슬라의 FSD V9은 이제 도심에 들어와서 복잡한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다른 이제 자율주행 업체들처럼 라이다랑 기존에 만들어진 지도, 굉장히 상세한 지도 이런 걸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테슬라 카메라가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바로 판단해서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지금 V9에서 지금 구현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V9이 지금은 이제 베타지만 이제 베타가 이제 좀 기술적으로 성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상용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이제 V10이 나올 것이고, 이러면서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해 나갈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게 그 AI의 훈련 시스템이라는 거니까요. V9 같은 경우도 기존에 대비했을 때 이제 기술들이 좀 많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됐거든요. AI를 훈련하는 기술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뭐 2D 라벨링?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제 라벨링을 했다면, 예를 들어 강아지면 강아지 그림을 보고 강아지 이렇게 라벨링을 했다면, 작년부터 해서 이제 오토파일 리라이트라고 해가지고 4D 라벨링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4D 라벨링. 네. 비디오 클립으로 그냥 라벨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강아지가 있으면 그 강아지가 움직이는 10초짜리 프레임 클립 이런 걸로 그러니까 라벨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은 강아지가 하나의 일련된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강아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2D 라벨링의 문제는 강아지일 수도 있고 라벨링 하는 사람에 따라 잘못하면 강아지가 아닐 수도 있고 강아지처럼 안 볼 때는 강아지 라벨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데이터의 이제 그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AI를 훈련시키는 데는 이제 라벨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데이터에 대한 라벨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라벨링이 굉장히 이제 사람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고 심지어 부정확하기까지 하다는 거죠. 그게 사실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었는데 이제 4D 라벨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비디오로 라벨링이 되기 때문에 이 비디오 클립에선 계속 이게 강아지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라는 걸 알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강아지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강아지가 예를 들어서 움직이고 있다.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니까요. 그럼 이 강아지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다. 라는 이제 예상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제 오토파일럿 리라이트가 이제 퀀텀 리프가 될 것이고 굉장히 도심 자율주행에서 핵심적인 어떤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번에 V9부터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 V9 베타의 영상들을 보면은 차가 차의 주변을 되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마치 이제 거기서 이제 버즈아이 뷰라고 부르는데 위에서 이제 차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교차로면은 그 교차로가 어떤 모양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슬라의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해를 하고 주행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말로만 들으면 일단 버즈아이, 버즈아이 새 눈으로 새가, 딱 위에서 보는 거, 독수리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본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네네. 네. 아 정말 테슬라가 만약에 바라는 대로 테슬라의 AI가 발전을 해서 테슬라가 가장 먼저 어느 정도 완성형에 가까운 자율주행을 내면 테슬라 차만 자율주행이 되고 나머지 차들은 자율주행이 안 되는 시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몇 년의 간격이 텀일지 모르겠지만 뭐 2년일지 1년일지 그 텀 만약에 그런 텀이 생겨버리면 테슬라 차는 엄청 잘 팔리고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경쟁력이 좀 문제 생기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까? 그렇죠. 사실 뭐 기억해 보시면은 작년에 배터리데이 테슬라가 하고 나서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다 앞장서서 우리 전기차 하겠다, 우리 배터리 만들겠다 발표하고 있잖아요. 네. 그 발표를 안 하면 주가가 안 오르고, 그 발표를 하면 주가가 오르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배터리 데이가 약간 전기차화를 앞당기는, 그래서 테슬라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약간 이런 그림이었다 그러면 올해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지 않으면 이제 자율주행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전기차 많이 할 것이고 배터리 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자율주행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테슬라 배터리데이가 우리의 관심을 전기차로, 그 뒤로 미국 업체들 뭐 다 폭스바겐 다 전기차 발표를 했는데 네. 만약에 얘네가 자율주행에서도 정말 뭔가 이번 AID 때 뭔가를 발표하면은 또 올해를 그 시점을 기점으로 향후 1년간은 또 자동차 업체들이 나도 AI, 나도 자율주행 그 얘기를 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차와 자율주행이 되는 차가 소비자들 느끼는 효용의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잖아요. 차이가 엄청나죠. 큰 정도가 네. 아니겠죠. 만약에 된다면. 그렇죠. 사실 예. 엄청나죠. 사실 그게 테슬라가 꼭 레벨 4, 5 자율주행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이지만 예를 들어서 도심에서 된다. 근데 벤츠나 BMW는 안 되는데 테슬라는 도심에서 돼서 우리가 원하는 뭐 직장까지 가달라. 그럼 직장으로 가준다. 이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거죠. 비록 레벨 2라도 사람이 그냥 타고 있어서 보고 있어야 되더라도 직장까지 차가 기본적으로 운전을 해줘서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 AI 데이 때 특별한 발표가 없어도 이미 이제 FSD V9의 지금 베타 버전들을 봤을 때는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AI 데이에서 이제 핵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슈퍼컴퓨터, 도조 슈퍼컴퓨터의 도입 그리고 이제 AI 엔지니어의 채용 요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AI에선 핵심인 거니까.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 번 더 테슬라가 레벨업을 하게 되면은 자동차 업체, 다른 경쟁 자동차 업체에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게 만약에 진짜 연단위 이상으로 차이가 나버리면 테슬라 차는 어느 정도 자율주행이 되고 뭐 그 테슬라가 아니라 사실 누구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현대차건 벤츠건 누구는 자율주행이 되는데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순간에 차의 급 차이가 확 벌어진. 그렇죠. 사실 그리고 뭐 레벨 4, 5 자율주행이 되면은 로봇 택시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실제로 벌 수 있는 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레벨 2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테슬라가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뭐 3, 4, 5로 안 가도 2에서도 그게 주는 효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운전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용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처럼 구독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미 이제 다른 회사들은 차를 한 대 팔아야 돈을 버는데 테슬라는 그냥 소프트웨어 팔아서 돈을 버는 사업이 이제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이건 약간 다른 말이긴 한데 그 우리나라에는 그 현대라는 현대기아 차가 있잖아요. 네, 네, 네. 현대기아 차는 지금 이 테슬라에 비해서 어떻게 네. 경쟁력이 좀 있어 보이십니까? 네. 근데 사실 그게 뭐 꼭 현대기아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와 이제 테슬라의 차이인 거예요. 아, 차이가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사실은 실리콘밸리 회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인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뭐 회사인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인 거고 이제 자동차 회사들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 거고 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차량에 다 이제 카메라가 있고 그 카메라에서 나오는 정보를 이제 본사로 이제 전송할 수 있는 OTA가 다 가능하고 본사에서 엄청난 이제 AI 트레이닝 센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업데이트된 자료를 다시 테슬라에 보낼 수 있고 이런 이제 다 구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그런 일단 OTA라든지 그리고 이제 OTA를 통해서 이제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중앙 OTA가 뭔가요? 오버디에어 업데이트라고 이제 무선으로 이제 무선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 네, 업데이트할 수 있는 해주는 거죠. 네. 시스템. 네. 네, 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해서 주행 거리도 늘려주고 제로백도 짧게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대부분 자동차 업체들이 한 24년에서 25년 정도의 구현화를 목표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완전 이제 완전히 통합된 OTA나 완전히 통합된 아키텍처는 대부분 24년에서 25년 정도 이제 구현을 하는 목표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이제 데이터의 취합 그리고 AI의 훈련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독자적으로 수직 통합해서 이번에 도조도 이제 직접 네. 칩을 설계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그 부분들을 테크 업체와 협력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반도체라든지 뭐 AI 소프트웨어 이런 능력들이 아무래도 이제 테크 업체들한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협력 구조를 빨리 짜서 이제 이런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기본적인 테슬라는 실리콘밸리의 테크 업체니까 자체 네. 자기가 사실은 그런 업체인 거고 그렇죠. 네. 다른 업체들은 이걸 약간 네. 외부하고 손을 잡거나 네. 뭐 다른 테크 업체하고 뭐를 해야 지금 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는 거다. 네, 지금 현재 아까 뭐 벤츠나 BMW가 좀 구현하고 있는 자율주행 레벨 2 자율주행은 대부분 이제 인텔 모빌아이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예. 모빌아이가 이제 블랙박스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넣어가지고 이제 구현만 할 수 있도록 이제 현재는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레벨 3, 4, 5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동차 업체들도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뭐 테크 업체들도 뭐 최근에 엔비디아도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업체들이 지금 같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와, 그럼 테슬라가 그 일론 머스크 형이 말만 번지르르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남들에 비해서 좀 상당 부분 많이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들리네요. 네, 사실 이제 테슬라 주가가 되게 논란이 많잖아요. 예. 작년에 또 워낙 많이 올랐고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지만 저희가 테슬라를 좋게 보는 이유는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기술력이 뛰어나다. 네, 그 기술이 뛰어난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 기술이 심지어 뭐 최근 1, 2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고 뭐 꼭 레벨 4, 5 자율주행을 안 가도 FSD V9이 상용화만 돼도 제 생각에는 그 구독 비즈니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주식을 이제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이라고 보고 있죠. 그럼 위원님이 보시기에 테슬라는 뭐 항상 고평가 논란에서 빠질 수가 없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뭐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뭐 남아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를 반영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지금 테슬라가 레벨 2 자율주행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구독 서비스로 돈을 뭐 1년에 뭐 몇천억씩 벌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기술의 발전 상황을 봤을 때는 그게 앞으로 5년 안에 10년 안에 가능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상승이 이어질 것이고 특히 이번에 이제 AI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이제 자동차 이상을 얘기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동차 이상. 자동차 다음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거의 AI 기술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어떤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런 어플리케이션은 대부분의 경우 주가에는 애널리스트의 전망치에는 반영이 돼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 전망치들은 눈에 어느 정도 가시성이 있어야지 실적 추정치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걸 네. 가지고 밸류에이션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AI가 자동차 이상의 사업을 확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사실은 그게 그러면 또 하나의 타겟 시장이 되고 거기서 테슬라가 얼마를 하고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것들도 역시 테슬라가 굉장히 뛰어난 AI 업체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이고 그거가 현실화되면은 또 그게 밸류에이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테슬라를 전기차 업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기차에 네. 대한 어떤 미래의 희망적인 그걸 이제 멀티플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네.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업체가 아니라 만약에 AI 업체라면 이번에 네. 도조 뭐 이런 걸 발표해서 그렇죠. 그럼 AI 네. 업체를 이 멀티플을 주기 시작하면은 지금에 비해서도 상당히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AI 시장 자체가 뭐 사실 AI가 뭐 시장 전망을 한다는 게 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급속하게 지금 커지고 있고 네. 그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엄청나게 넓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얘기가 되지도 않았고 뭐 테슬라는 이제 계속 우리가 AI 로보틱스 업체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AI 로보틱스 네, 업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뭐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이번 AI 데이에서 이제 얼마나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생각에는 하지만 이제 로드맵을 제시를 해주고 그게 이제 현실화돼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전기차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전기차는 전기로 만들면 배터리 넣어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기술의 격차는 사실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죠. 오히려. 네, 훨씬 더 어려울 것이고 선발업체, 후발업체의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테슬라가 뭐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게 구현이 된다 그러면 그거의 가치는 뭐 지금 주가에 반영돼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드웨어 격차는 오히려 네. 따라잡을 수 있는데 그렇죠. 사실 금방 따라잡는데 네. 그 업체 분부를 쓰면 되니까 이 소프트웨어 격차는 네. 못 따라잡을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이 지금 기존 자동차 진영에서는 가장 열심히 지금 이 테슬라 비즈니스를 따라가려고 움직이고 있는 회사잖아요. 전기차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테슬라처럼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랑 비슷한 아키텍처를 이제 ID3부터 넣기 시작을 하고 네. 이제 OTA를 일부 적용하기 시작을 하는데 계속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ID3가 생산이 제대로 안 된 것도 계속 소프트웨어 문제들 때문이었고 여전히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렇게 완전히 통합된 OS, 완전히 통합된 이제 아키텍처로 가는 것을 단계적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 2024년 정도에 한 만 명 정도의 엔지니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완성을 시키는 목표예요. 그만큼 그게 이제 사실은 쉽지가 않고 기존에 또 이 자동차 업체들이 많이 해왔던 영역이 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 또 테크 업체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협력이라는 것이 또 이제 여러 업체가 협력한다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극복을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상당 부분 테슬라가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테슬라를 이번 AI 데이 때 그럼 과연 테슬라가 전기차 기업을 넘어서 네. 어떤 AI 기업, 얘네들이 말하는 AI 로보틱스 업체로 네. 어떤 갈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얼마나 제시하냐, 이게 좀 관심이 가장 쏠려 있다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네, 그거랑 이제 아마 이제 뭐 슈퍼컴퓨터 도조 이런 것들이 성능이 얼마나 좋아질 것이고 그 성능이 좋아지면 예를 들어서 AI를 훈련시키는데 뭐 예전에는 3일 걸렸던 거를 1시간 만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뭐 4D 라벨링이라든지 소프트웨어 2.0 막 이런 게 이제 도입되기 시작을 하면 뭐 과거보다 엄청 많은 데이터들 처리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AI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가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자동차 다음에 그 비즈니스 AI 비즈니스 요거 이제 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제가 보통 이 펀드매니저 시절에는 이렇게 기대감이 가득 올라간 이벤트는 네. 보통 발표하면 주가가 빠지더라고요. 뭐 실제로 작년에 배터리 데이 때도 주가가 빠졌고요. 예, 예. 오토노미 데이 때도 주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가 뭐 엄청난 이벤트일 것이다. 그리고 막 이게 뭐 당장의 실적을 개선시킬 것이다.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오토노미 데이가 지나고 지금 2년이 흘렀잖아요. 네. 근데 그때 테슬라가 얘기했던 것들은 상당 부분 구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레이더 없이 라이더 없이 자율주행의 성능이 2년 동안 급격하게 발전을 했고 그 사실은 그때 얘기했던 프레임대로 발전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행사는 이거 자체가 어떤 트리거다 뭐 주가의 캐탈리스트다 이렇다기보다는 앞으로 테슬라가 3년 5년 뒤에 어떤 길을 갈 것이고 거기서 어떤 경쟁력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진짜 3년 5년을 보고 테슬라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역시 뭐 사실 뭐 이 어떤 AI 데이로 인해서 주가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네. 보통 이 기대가 빵빵하면은 그 네, 기대를 뭐, 충족시키기는 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네. 정말 서프라이즈 하지 않으면. 네, 네, 근데 그것보다는 네. 이 AI 로보틱스 업체 아니면 AI 기업으로서의 어떤 성장 가능성 네, 로드맵.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향후 주목할 변수가 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네. 어떤 변수가 좀 있을까요? 그래서 당장은 이제 실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이제 FSD V9의 상용화가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소프트웨어 네. 상용화. 그렇죠. 지금 예. 이제 베타로 테스트가 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7월에 테슬라가 이제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 구독 서비스의 채택률을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 때 물어봤어요. 일론 머스크한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의 채택률은 의미가 없고 V9이 상용화 됐을 때 채택률이 되게 유의미할 거다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V9이 상용화 됐을 때 우리가 느끼는 효용은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사람들이 한 달에 뭐 199불씩 주고 뭐 굳이 구독을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V9이 상용화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5명 중에 한 명이 선택을 한다. 그럼 그게 바로 이제 매출로 찍히게 되는 거고 그거는 원가가 거의 뭐 굉장히 낮은 마진 거기 때문에 그거가 내는 이익이 이제 실제로 잡히기 시작을 할 거죠. 그게 처음으로 이제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어떤 회사로서 유의미하게 돈을 버는 약간 그런 이제 변곡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V9의 이제 상용화, 그 상용화 됐을 때 구독 비즈니스의 채택률 이런 것들을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중요한 이벤트라고 보고 있어요. 아, 이 기업이 꼭 마이크로소프트 같네요. 다음 윈도우가 얼마나 팔리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핵심이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도 물론 뭐 잘 만들지만 그 하드웨어를 통해서 그 자율주행을 비롯한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느냐, 이게 사실은 더 이제 기업 가치로 봤을 때 훨씬 더 큰 것이고, 특히나 이번 V9은 아까 말씀드린 뭐 보디 라벨링 이런 것들이 적용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죠. 예. 아, 이번 V9 소프트웨어는 좀 게다가 좀 기대가 되는. 네네. 아, 요즘 뭐 진짜 좀 윈도우 같은 네. 윈도우 98 뭐 윈도우 그렇죠. 네. 뭐 2010 뭐 이런 게 지금 윈도우 XP 막 새로운 게 등장하는데 이번 윈도우는 정말 훌륭한 뭐 좀 새로운 게 넣었다. 기대해 주세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죠. 네네네 그런 느낌이죠. 근데 원래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도 소프트웨어 회사였던 것이고 네. 테슬라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뭐 반은 하드웨어 반은 뭐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진짜 소프트웨어 밸류가 이제 평가를 받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밸류업을 할 수 있을 네. 거로 본다. 그렇죠. 그게 이제 얼마나 잘, 물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완전하지 않고 아직 레벨 2이고 그리고 이제 V9이 지금 현재 베타고 상용화가 되길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테슬라 못해서가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태스크라서 사실은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뭐 저희가 당장 되고 테슬라가 다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하지만 테슬라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V9만 상용화가 되더라도 그게 다른 업체와 굉장히 차별화되는 중요한 어떤 차별화 포인트이자 수익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오늘 뭐 테슬라 AI에 대해 정말 관심 있고 재밌게 들었는데 오늘 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가 시간이 넘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테슬라 AI 데이, 정말로 테슬라가 어떤 전기차가 아니라 뭐 마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프트웨어 같은 모습을 보여줄까? 아니면 단지 우리의 상상이었고 실제 머스크 형이 나와서 뭐 도지코인 얘기하면서 뭐 이상하게 끝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정말 어떤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돼서 뭐 조금이라도 빨리 자율주행차를 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2부의 미래에셋증권의 박연주 선임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